긴 호수를 넣어 생활 하수를 길어 올립니다. 특수약품을 넣고 기기에 돌려 마약 성분을 분리합니다. 식약처가 전국 34곳의 하수처리장 오염수를 조사했더니 34곳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1,000명이 하루에 20mg씩 사용한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필로폰은 부산 등 항만과 대도시 지역에서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화 하수처리장에선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코카인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에서만 검출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하수처리장에선 1,000명이 하루에 40mg씩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곳과 양이 늘어난 건 엑스터시입니다. 3년 새 8곳이나 늘었고 사용 추정량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식약처는 하수처리장 분석 결과를 수사 단속기관과 공유해 마약 퇴치와 예방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